창원에서 파주까지 두 바퀴로 달리는 좌충우돌 라이딩. 물에 빠진 것 같아. 그러고 나 트럭 지금 출발합니다. 경험은 최고의 스승이라 했으니 문제집 볼펜 내려놓고 특별한 경험을 찾아 나선 아이들이 있다. 다름 아닌 자전거 국도 종주에 도전하는 70여 명의 고등학생 친구들. 한 명 잡고 있어요. 지금 잡고 있어요. 한 명. 우리 지금 연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맞아. 완주. 완주 맞아. 오케이, 끝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따 뻐근하네. 준비 운동은 충분히. 경주가 아닌 함께 달리는 종주인 만큼 남녀노소 실력보단 의지로. 자전거 처음 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시험 파는 거야, 자전거가? 거의 맞아. 그런 셈이죠. 로드는 거의. 배려하면서 가는 우리가 종주 그 대행진이기 때문에 그 저 뭐 속도 먼저 가고 예 강구가 문제가 아니고 그냥 안전하고 그냥 뭐 멋진 경험 가지로. 이번 국도 종주의 주제는 통일 체험. 얼마나 자신이 아프겠습니까? 우리의 자신 하나. 우리는 배려와 존중으로 팀의 화합을 이루며 혈의 역사, 문화, 문단의 아픔을 체험하며 뜨거운 마음으로 국도를 달리겠습니다. 제가 자전거를 좋아하니까 통일에도 관심 있고 그래서 그냥 오게 됐어요. 자전거야 어릴 때부터 배웠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배웠을 거요. 발도 다치고 무릎도 까지고 뭐 언덕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죠. 그러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드디어 저마다의 소명을 안고 최종 목적지 파주 임진각을 향해 힘차게 내딛는 첫 페달질. 시작이 반이라 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만 순조로운 출발. 좋아요. 참 좋네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것이요. 시원한 바캉스 대신 뙤약 배달에 의미 있는 질주를 택한 아이들. 다 함께 달리는 첫 구간은 창원에서 출발해 창녕 학포마을까지 약 24km 코스. 아직까진 여유 만만인 듯한데 생각보다 너무 느려가지고 좀 지루한 것 같아요 지금. 바람도 시원하게 불고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진짜 달리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모래바람이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오예 펑크가 나도 창녕에서 합천, 구미와 충주를 거쳐 최종 목적지인 경기도 파주까지 총 560km에 달하는 종주길. 지금껏 달려온 길보다 앞으로 달려가야 할 길이 더 많은 아이들.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어디선가 들었던 멜로디처럼. 아들이, 얘 지금 아들이 못 오고 있어서 제가 정지훈식이다 정지를. 생애 이제 어디 코스로 가시는 겁니까? 빡친 고기. 왜 빡친 고기입니까? 글자들은 빡세다고 빡친 고기 아닙니까? 빡세다고. 경상도 말 아닙니까? 그때 저 멀리 두 바퀴가 아닌 두 다리. 지금 왜 그러는 거야? 펑크 났습니다. 이거 턱에 부딪혀서 구멍구멍 났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가고 싶어. 네. 마음은 벌써 도착하고도 남았는데
종죽길 결코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렌치하고 펑크 수리할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각종 렌치 종류. 아, 이 경우에는 좀 타이어를 갈아야 될 것 같은데 큰일이네. 난코스에 진입하면서 하나 둘 지친 기색을 보이기 시작하고. 차랑 사는 걸로 바꾸세요. 괜히 왔다고 생각이 들어. 야, 우리 카카오 택시 불러라 빨리. 카카오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타고. 피해다. 물에 빠진 것 같아. 들어본다. 트럭 들어온다. 이제 빡친 고기인데 어떻게 살려고. 이미 빡쳤어요. 근데 엄청 힘들래. 물이 없어요. 아까 체력 소모로 물 다 마셨어요. 아, 힘들어. 그때. 아니, 선생님. 아니, 이 물통 예지서 꺼내면 위험해. 한 손으로 이런 물 마시고 해서 그래서 이동 중에 마실 수 있도록. 생명수가 따로 없는 이때. 힘들어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집에 가고 싶다. 허벅지 아파요, 허벅지. 힘들어. 선생님, 방위정 이런 거 하나 먹어야 안 됩니까, 아이들? 땀이 나서 젖어. 어쩌다가 다친 거예요? 아, 이거 오늘 통일행진 때문에 어제 연습하다가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평지도 오래 달리면 힘이 들건만 최대 난코스 박진곡의 가파른 언덕을 만났다.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그만큼의 체력이 안 돼. 아, 그야말로 마의 구간. 못 가겠어, 죽어요 그냥. 와, 여기 오른 사람 정말. 와. 이럴 때 필요한 건 끌바 찬스. 우여곡절 끝에 만난 낙동강보다. 와,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엄청 힘들어요. 근데 보람차요. 끌바하지 않고 올라온 게. 나이가 든? 그렇고. 학생들은 팔팔할 때고. 어려운 고개를 한 곱이 넘고 비로소 느껴보는 낙동강 바람. 큰 꿈일수록 페달을 힘차게 굴려라. 목표를 향해 다시 당차게 달려본다. 통일에 대해서는 딱히 생각해본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통일되면은 북한도 뭐 한 가보고 싶고 백두산도 가보고 싶고. 모르던 사람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지고 좋은 게 대인관계도 쌓을 수 있는 좋은 길을 대해서. 밴드가 붙거든. 아, 왜요? 통일을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않고 직접 몸으로 체험해보는 그래서 그 분단의 아픔, 통일의 희망 이것을 함께 아이들이 직접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560km의 릴레이 종주를 무사히 완주한 아이들. 이제는 꿈을 향해 달려보자고.